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포츠 클래식입니다.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컨텐츠는 스파크맨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스파크맨 영상을 찍고 왔는데 이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. 네, 그런 점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그저 저는 또 한 사람의 롯데 팬으로서 올 시즌 스파크맨과 함께 가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의 행보를 하나하나 따라서 보기로 했습니다. 2022년 2월 28일 자체 청백전 중 옆구리 부상. 선수가 당한 부상을 핑계나 변명이라고 하면 그건 좀 잔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프로 선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건강이죠. 그런데 스파크맨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선수입니다. 지난해 일본에서도 스파크맨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부상 때문이었는데요. 롯데에서도 이 우려하던 게 결국 터졌습니다. 자체 청백전을 하던 도중 옆구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시범 경기에 한 경기도 던지지 못했고 그만큼 시즌 준비가 늦어졌습니다. 그리고 늦어진 만큼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몸을 만드는 과정이 늦어지게 됐는데요. 롯데는 그 덕에 시즌 초반 5선발 로테이션에서 원래 1선발로 꾸렸던 스파크맨 없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. 이것만으로도 스파크맨은 롯데에 조금 민폐를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즌 첫 등판 두 경기, 몸 만드는 중, 시범 경기와 같은 등판. 스파크맨의 첫 두 경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범 경기와 같은 등판이 됐었는데요. 첫 경기였던 4월 10일 두산전, 49구를 던지면서 몸 상태를 점검했고 두 번째 경기였던 4월 16일 KT전에도 78구만을 던지면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. 이 이후에 몸 상태를 완전히 끌어올리면서 100구가 가능해진 몸 상태가 됐는데요. 이때 스파크맨은 4이닝과 4와 3분의 1이닝을 각각 소화하면서 이닝 소화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. 그 덕에 롯데 불펜은 바로 과부하가 걸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선수의 부상을 탓하기는 조금 잔인할 수 있겠지만 스파크맨은 시즌 한 달 동안 롯데에게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. 2022년 4월 29일 LG전 3과 3분의 2이닝 3실점 강판 후 알러지 문제. 몸 상태 점검을 마친 스파크맨은 4월 23일 삼성전 5이닝 1자책점 준수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리그 첫 선발승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스파크맨이 이제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겠다는 롯데 팬들의 기대와 함께 LG전에 등판을 했는데요. 이 LG전에서는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4회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. 이날은 처음으로 스파크맨이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날인데요. 이날 이후로 스파크맨이 이 당시 경기 부진의 원인이 알러지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물론 봄철 꽃가루 알러지 물론 무섭죠. 그런데 이제 운동하는 선수가 꽃가루 알러지로 인해서 투구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도 조금 처음 봐서 좀 놀랍게 받아들여지고 롯데 팬들은 결국 스파크맨의 등판 날에는 스파크맨의 성적 그리고 상대팀 타격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롯데 팬들은 이 덕에 꽃가루 지수까지 체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퀵 후크 후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. 자, LG전보다 밑바닥이 있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? 5월 5일 어린이날, 꿈의 어린이날 선발로 등판한 스파크맨은 아웃카운트를 단 한 개도 잡지 못하고 퀵 후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이날 말로 홈런과 밀어내기를 포함해 6실점, 그리고 마운드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말로를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에 팀에 그냥 똥을 뿌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악몽과도 같았던 경기 이후 서튼 감독은 스파크맨이 알러지 약으로 인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다. 거의 과일 같은 종류로만 영양소를 섭취했기 때문에 이날 힘이 조금 없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쯤 되면 뭐 100% 몸 상태의 스파크맨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이 시점에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. 사실 2022년 5월 11일 NC전 양의지 헤드샷 퇴장. 자, 알러지 약도 처방받아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고 이제 밥도 잘 먹으면서 영양소 섭취도 괜찮아졌고 스파크맨은 스스로 이 NC전을 앞두고 힘이 넘치는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. 이날 NC전 초반은 잘 풀어나갔으나 3회에 어느 정도 공략을 당해서 1실점을 당했던 스파크맨은 4회 야심차게 올라와
초구를 양의지의 머리 쪽으로 던지면서 헤드샷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. 결국은 이날도 그렇게 몸 상태가 좋았다고 자신하던 이날도 스파크맨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는데요. 재미있는 점은 삼성전 105이닝 투구 이후 스파크맨은 LG전 알러지로 82구 강타한, KT전 과일 때문에 힘없어서 29구밖에 못 던지고 피부크, NC전 헤드샷 퇴장으로 51구 3이닝 강타한, 이렇게 공을 몇 개 던지지도 못하고 이닝을 얼마 못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통을 불펜으로 넘기게 됩니다. 결국 이 경기를 지는 거는 단순한 1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펜이 스파크맨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 그리고 다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개인적인 생각과 소신으로는 좀 그렇습니다. 스파크맨이 물론 지금보단 나아질 수 있다고 봐요. 지금이 너무 최악이니까. 그런데 이 선수하고 롯데의 동행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도 항상 단조로운 부종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결국 좋은 공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트를 당해서 투구수가 늘어나고 이닝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외국인 투수의 덕목 중 하나는 많은 이닝 소화죠. 롯데 반즈 선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스파크맨은 결국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닝을 좀 잘 먹는 투수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팀 당장 성적뿐만 아니라 불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파크맨과의 동행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제 새 얼굴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 스포츠 클래식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컨텐츠를 올리고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는 스파크맨이 롯데 소속이 아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